신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 내 아내다. 다시 태어나도 남편하고 결혼할 것 같아요. 좋은 걸 놔두고. 이야, 부럽습니다.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거기에 음악과 커피 한 잔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부부. 아날로그 감성이 청춘의 묘약이라는 부부의 음악 다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느긋해지는 주말. 들썩이던 번화가도 아침잠 놓치기 아까워 한창 꿈나라인데. 아, 이거 두 분은 어인 행차십니까? 게다가 이곳은 해가 중천에나 떠야 겨우 기지개를 켜는 지하 상가. 아니, 그런데 한밤에 불청객도 아니고. 아, 이래도 되는 거예요? 아직 문을 안 여셨네. 주인도 안 오셨는데 이렇게 열어도 돼요? 괜찮아. 여기 그럼 몇십 년을 다녔는데 그럼. 우리 집까지 여기. 아, 뭘 그리 찾으시는 거예요? 어디로? 이런 데서 이제 보면 간혹 보물이 나오는 거야, 보물이. 어떤 게 좀 보물? 전설적인 연주자가 한 거. 그리고 이제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. 방송에 안 나오는 것들. 이제 그런 것들.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. 이것도 좀.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아내는 한술 더 뜹니다. 말끔한 속지를 꺼내서 남편에게 건네는 아내. 이게 판가리 안 되는 거야. 표지, 속지가리. 속지가리. 속지가 종이 같은 경우에 막 누렇거나 찢어진 판들 같은 경우는 다른 판에서 꺼내가지고 속지 괜찮은 걸 바꿔치기 하는 작업을 제가 주로 했어요. 예, 주인 다른, 몰래? 아, 주인도 알아요. 여기 있는 중고는 다 그러니까. 근데 먼저 좋은 사람들이, 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니까. 아이, 누가 보면 부부 도적단인 줄 알겠어요. 어, 여보. 응? 일찍 오셨어요? 아, 네네. 저 우리 저 김사님 모시는 시간 내가 아는데. 와, 책이 판은 안 늘고 책만 누네. 세월의 변화가 속절없습니다. 서로의 얼굴에도 세월이 얹어 있습니다. 근데 이 감사한 아니, 오랜만에 뵀는데 네. 얼굴이 좋아지셨어요. 예. 네. 후원해 주셨어. 그게 선생님이 판을 많이 구하셨는데 판보다 책이 많은 이유 어떻게? 아, 그래서 얘기를 들었지. 옛날에 판이 많았는데 이 LP가 요즘 안 나와가지고 책으로 완전히 찼다. 예전에는 자주 찾아오셨어요? 아, 그럼요. 예, 예, 그래. 이 LP가 많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거의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리죠, 제가. 아, 제일 예. 먼저? 예, 예. 오랜 세월 명맥을 유지해온 가게입니다. 다음에 또 갈게요. 감사합니다. 예, 건강하시고요. 예, 예. 잘 뵐게요. 예, 예. 들어가세요. 예. 부부에게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가게지요. 황학동 풍물시장. 이곳에도 부부의 단골집이 있답니다. 옛날에는 예. 이런 데에도 판이 나왔었다고 이런 데. 아, LP판이요? 어, 어. 그럼 이제 여기서 고르고 저 지금은 CD도 있잖아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걸 고르는 거지. 근데 요즘 별로 안 나와. 이제 저기 한 군데 또 가봐야 돼. 여기서 그때 판 60장 사갔거든. 여기서 샀는데 지금 나왔어요. 어디 여기 기호 씨의 보물찾기가 시작됐습니다. 한번 주저앉으면 아무도 못 말리는 기호 씨입니다. 아, LP가 그리도 좋을까? 일전에 60장이나 샀다더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모양이에요.
따라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? 그래도 이렇게 막 본인이 만족하면서 구하는 거 보면은 어딘가 하나의 놀이터에서 한다는 것도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너그러운 아내 덕분에 오늘도 수확이 두둑합니다. 서울 원정에 오늘 결과는 어떠세요, 아버님? 그냥 평년작이지 뭐. 아, 오늘은 평년작이에요? 왜 그러냐면 네. 내가 뻔히 그 조금 지나면 싸게 살 수 있는데 네. 오늘 조금 비싸게 사서 여기 만 원짜리 Kenny Francis sings Never on Sunday and other title songs from motion pictures 여기 저 소엽이 이 노래 주면 죽겠다 그러겠다 또 죽이네 그러고 죽이네 그 소엽이 파미 아버님이 신나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런 모습 보는 게 좋다니까 저죠. 아, 아버님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하는 예. 모습을. 그럼 나도 기분이 아주 막 좋아지면서 솔직히 저도 거의 일주일 때는 느낌도 들고 좋죠? 참 복 많은 양반입니다. 오늘도 30장이나 샀는데 남편이 좋으면 나도 좋답니다. 사람 손이 가면은 벗겨주고 카바가 인쇄물이 훼손이 되니까 이렇게 싸놓으면 판이 오래 가죠? 자켓이 깨끗해 보이고 오래 보관하시려고 깨끗해 보이고 그럼 매번 이 LP를 구매해 오시면은 이 작업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?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야 이게 한 만 장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판을 사오면 한 3일 내지 5일 거쳐 많이 사오면 5일 거쳐서 일일이 다 해요 이렇게 어디 그뿐입니까 쌈짓돈이라도 생기면 레코드 가게로 달려가던 남편입니다 그렇게 모은 LP가 무려 1만여 장 어림잡아 고급차 한 대 값으로 진열장을 그득 채운 셈이지요 옛날 기분을 한번 내볼까? 좋지요 닐 다이아몬드에 뭐라 그랬지 당신? 송송블루하고 송송블루. 마이웨이하고 그런 거 우리 옛날에 들었던 거 같이 그래. 그거 좀 들어봅시다 듣자고 그럼 닐 다이아몬드를 틀겠습니다 자 닐 다이아몬드 판을 찾아라 닐 다이아몬드 그리도 좋으실까요? 1만여 장의 위치도 손바닥처럼 훤하고 집 안에는 DJ 부스도 마련해 놨습니다 나만의 음악 다방인 셈이죠. 이거 뿌리시는 건 뭐예요? 알코올. 판이 이제 이것도 플라스틱도 오래되면 상하거든요. 음질이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트니까 한 번씩 닦아주는 게 좋죠. 아 매번 트실 때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? 그래요. 오래 쓰지.